평생 자수를 놓은 결과 최유연 자수장의 작품은 대통령상,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했고 1996년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으로 지정됐습니다. 제가 이렇게 선생님 공방에 왔는데 감히 한번 배워봐도 될까요? 그럼 해봅시다. 이거 오셨으니까.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또 봐야지. 부담이 상당히 가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시작합시다. 네. 바늘을 놓쳤어요. 바늘 꽂았어요. 네, 바늘 여기 밑에. 아, 밑에 있고 있어서. 여기도 또 하나 여유가 있고. 네. 자, 시작해보죠. 쉼없이 바느질하는 어머니 옆에 있다가 어머니가 자리를 뜰라치면 살짝 다가가 호기심에 한두 땀 놓는 딸 같은데요. 서투른 손으로 한 땀 한 땀 바늘을 찔러 넣어보는 MC 유한 씨. 자수를 놓아보니 어떤가요? 와, 이게 너무 어렵다. 마음먹은 대로 네. 바늘이 움직여주려면은 많이 해야 돼요. 집중을. 네, 많이 안 하면은 안 돼요. 수는 글을 짓는 것과 같아서 한 올이라도 잘못 놓으면 이를 그르쳐 버린다고 합니다. 제가 직접 해보니까 고난이도 기수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. 어느 정도 해야지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요?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한 달 정도 하루에 8시간 해보고 그러면 이제 바늘이 꽂히는 그 내용이라 할까 방법을 터득을 합니다. 그래서 그걸 한 일주일 정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바늘이 제대로 조금씩 꽂히지요. 그러니까 이 자수는 거듭거듭 작품을 해야 돼요. 노력을 해야 돼요. 그래 이래 하고 뭐 컴퓨터 떠들어서 보고 대고 하는 일은 절대로 아니니까. 그래 한 3년쯤 그런 과정을 겪으면은 어느 정도 작품을 할 수 있어요.